심리를 분석하시는데 일반 사람들의 심리도 분석하십니까? 여기 일반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일반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이상해요. 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상한 사람. 그 범주 안에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아 범주. 너무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많이 보던 사람들 같은데. 권일용 교수님은 프로파일러 시절 이야기가 드라마화가 됐었어요. 심지어 아, 교수님 덕에 네. 드라마 주인공이 SBS 연예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연기 대상. 오, 김남길 씨. 네. 근데 그래서 교수님이 그 모델이잖아요, 원래. 그래서 나는 되게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멋있는 줄 알았는데, 아, 죄송합니다. 이거 그거. 아, 세월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이러세요. 아, 세월 지나면 다 똑같아져요. 왜 이러세요. 이 사람이 더 화나? 아니, 그걸 찍을 때 굉장히 제가 진성규 배우랑 김남길 배우가 한 번도 범죄자를 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가장 악독한 범죄자들을 만나는 씬을 해야 되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힘들지, 그거. 그래서 이제 몇 마디, 나는 있잖아요. 현장에 사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이런 걸 이제 갖다 쓴 거예요, 자기가. 아, 실제로 아. 대사를요? 네, 대사를. 근데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좋아서 정말 일반인, 예능이 아니고 일반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작년 SBS 상반기 드라마 부문 특별상 받았어요. 네. 아, 같이 받았어요, 김남길 배우랑. 근데 그 저도 지금 노빠꾸로 하고 있어가지고 형사를 하고 있어요. 형사 역할. 아, 형사 역할. 저 노빠꾸 하기 전에 그걸 알려고 심리 싸움 리허설을 한 2시간씩 하고 들어가요. 이게 진짜 이러니까 이렇게 어설프게 하는 사람인 거예요. 심리적으로 잘 알아요. 제일 위험한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이야. 아, 조그마한 맞습니다. 사람. 맞습니다. 저 진짜. 정말 노빠꾸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책 한 권 읽은 사람이야. 아니 표창원 교수님도 지금 드라마화를 노리는 추리소설을 집필 중이라고 합니다. 아, 예. 심지어 이제 배우들까지 머릿속으로 점찍어 놓고 지금 집필을 하고 계시는데 배우 리스트가 지금 여진구 씨, 현빈 씨, 손현주 씨, 송강호 씨, 유승용 씨인데 이모니 씨는 없네요. 그러면요 인물에 대한 게 감이 잡혀야 되거든요. 아. 이렇게 배우를 좀 떠올리고 써야 뭐 좀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 표창원 교수님. 예. 어렸을 때 별명 표창장이었죠. 그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있었죠. 봐봐, 어쨌든 내가 100%야.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프로파일러. 100%야. 내가 이거 항상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그거 저희도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 하면서. 저 교수님 어렸을 때 분명히 별명이 표창장이었을까? 표창장이었을까? 만나면 얘기해야지. 만나면 얘기해. 오늘 딱 만났고 얘기한 거야. 이제 속이 뻥 뚫리네. 아, 그러세요? 네, 표창장 교수님. 그렇다면 일용 없니? 그다음에 일용 없니? 아이고, 야, 시끄러. 이 천하의 불이 막심한 놈아. 별명이 뭐였었냐면 복길이 아빠였어. 아, 복길이 아빠. 아, 우리 다 맞네. 프로파일러네 우리. 전원일기에 나오는 일용이 딸이 복길이거든. 네. 그 진짜로 지금도 35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진짜 내 딸이 복길인 줄 아는. 아니 사실 두 분은 프로파일러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시고 그쵸. 홍진호는 네, 뭐 요즘 뭐 남의 마음을 읽으면서 돈을 엄청 벌고 있는 거야. 누적 상금형 26억. 26억. 26억? 와. 이런 걸 했어야 돼. 그러니까 돈 안 되는 말이야. 돈도 안 되는. 고생만 하고. 해외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어요. 작년에 우승해서 13억 받았어요, 상금. 작년에 우승해서 13억 받았어요, 상금. 작년에.
아니 어디서 13억을 받나? 아니 어디서 13억을 받나? 라스베가스 가서 이제 거기서 네. 합산이 합산. 네, 우승을 두 개 해가지고 하나가 한 우승한 게 한 9억 정도 되고 하나가 한 4억 정도 돼가지고 그럼 그 방식 자체가 참가비를 나중에 한 사람이 가져가는 형태의 그 게임인 거야? 거의 그런 형식인 그런 형지지. 예, 어다르고 아다르다고 예. 이게 그런 거야. 너 어제 얼마 땄어? 너 어제 상금 얼마 받았어? 그거랑 다른 거야. 아,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몰아가세요 지금? 아니 근데 진호가 되게 무서운 아이인 게 13억의 상금을 받고도 덤덤해. 사실은 원래는 이게 막 본인이 좋아가지고 막 그냥 비싼 거 아니야, 너무 좋아. 덤덤해. 우승 상금 본인은 적어도 100억 정도는 받아야. 100억은 받아야. 너무 저도 이제 13억도 엄청 큰 돈이잖아요. 너무 기쁘고 하지만은 어쨌든 제가 이제 항상 예전부터 선수하면서 목표한 바가 항상 있어가지고 지금은 포커 플레이 하면서 목표한 게 이제 매년 베가스를 제가 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더블렛 오피라고 세계대회 걸려요. 거기 메인 이벤트 우승이 150억이에요. 메인 이벤트 우승이 150억이에요. 내가 얘기했지. 와. 오. 이런 포커가 확률 게임인가? 아니지, 확률 게임이에요? 확률 게임이죠. 야, 수학 기반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는 포커 통계 학과도 있잖아요. 아, 진짜요? 네. 아, 그래요? 네. 근데 그게, 그것도 심리, 이것도 심리 싸움이 가능한 거예요. 통계와 네. 심리가 함께 합쳐진 거죠. 엄청 들어가요. 아. 와. 네. 아니, 그럼 교수님들도 만약에 그쪽으로 가시면. 저는 계산 못 해요. 아, 계산은 또 안 되죠? 네, 전혀 안 돼요, 이 계산이. 나는 한번 해볼까 해. 아 그래? 나는 한번 해볼까 해. 아 그래? 상금이 크니까. 야 맨날 돌아다니 다 필요 없어. 조금만. 일단 나랑 좀 관계 다 끊고. 아니 왜? 돈 빌려다. 아니 근데. 돈 빌려. 얼마인데? 만불 되지 않아? 참가비가 뭐 이제 대회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이벤트마다 참가비가 천차만별인데 뭐 작은 것들은 그 미화로 뭐 한 200불, 300불 뭐 한 하나로 3,40만 원 이런 거 있고 가장 큰 거는 10억짜리도 있어요. 참가비가 10억. 참가비가 10억. 야, 참가조차 못하겠다. 네,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절대 못하고. 형은 참가를 생각하지 마. 형은 진짜 3분도 안 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나니까 괜한 비행기 값 내지 말고 괜한 참가비 내지 말고. 나 참가할 거야. 무조건 첫 번째 떨어진다, 내가. 아니야, 나 참가할 테니까 300만 원씩 걷어서. 야, 150만 우승 되면 나눠줄게. 아니 근데 작년에는 우승을 했어요, 홍진호 씨가. 근데 올해는 4등을 했어요. 이유가 뭐냐면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연애 중이에요. 결혼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연애 중이에요. 그게 이유인가요?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뭔가 이게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럴 수 있죠. 결혼 준비를 하면. 네, 저희가 이유라고 하면 그게 이유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럴 수 있지. 우리가 그걸 상관관계라고 하죠. 네. 유산식에 발생한 두 가지 사건. 네. 그게 인과관계라는 거 입증이 안 됐어요. 네. 그렇죠? 근데 심지어 라스베가스의 이번 경기는 결혼을 할 상대자가 따라갔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자기가 막 보여주고 싶고 막 이겨야겠다는 생각이 앞서면서 그거를 가오베팅이라고 하거든요. 가오베팅이라고 하거든요. 엠지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가오베팅. 영화를 좀 너무 퀄리티가 내려와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발레이스 과시욕이라고 하죠. 과시욕. 그렇죠. 이제 여자친구한테 좀 멋있는 모습 보여주려다 해서 진 거예요. 그렇지. 아니 오늘 보니까 요쪽 약간 좀 우범지대. 요쪽 약간 좀 우범지대. 약간 라인이 저희 프로파일러들은 이사하기가 되게 어렵다. 이사하기가 되게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프로파일러는 상황을 더 많이 분석해요. 네. 예를 들면
막 CSI가 들어가 있을 때 네. 프로파일러가 도착하면 바로 들어가지 않아요. 아. 집 주변을 돌아봐요. 맞아. 아. 왜 이 집을 들어갔는가? 아. 어떻게 들어갔나? 아. 침입한 장소는 어딘가?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 범죄가 일어난 주변 정황들을 다 분석을 하고. 아. 근데 이제 그 프로파일러들이 커플이 있어요. 커플? 프로파일러들끼리 결혼한. 아, 어, 진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아, 우리나라에. 그래서 둘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이제 같은 동기. 와, 프로파일러인데. 그럼 되게 피곤하지 않아? 진짜 피곤하지 않아? 아우. 와. 이해가 안 가네. 그때 진짜 와. 이해가 안 가네. 아, 진짜. 왜? 왜 그랬을까? 근데 이제 그때 네. 결혼을 한다고 이제 하고 선배님 저 우리 결혼합니다. 청첩장을 주고 이제 한 달쯤 지나서 내가 집은 어디다 얻었냐 그랬더니 아직 못 얻고 있다는 거예요. 어, 왜? 그랬더니 가는 데마다 아 여기는 뭐 침입이 용이한 침입이 용이한 사실 얘기 나온 김에 표창원 교수님은 네. 길에 어린이와 여성만 보면 편히 못 지나가는 직업병이 있대요. 아, 네. 왜? 아, 워낙 험한 사건들 많이 보니까 그렇죠. 아... 이게 차를 타고 가거나 길거리 가다 보면 혼자 걸어가는 어린이나 여성분이 있으면 마음이 좀 불편해요. 아... 그 뒤에 5m에서 한 10m 사이 간격 중에 혼자 따라가는 남자가 있으면 아... 그 사이가 좁혀지는지 안 좁혀지는지 꼭 봐야 되고 아, 꼭 봐야 돼요. 아... 그다음에 두 사람 사이가 길이 엇갈려서 따로 가면 이제 안심하고 떠나고 네, 그런 일들이 많았죠. 제 지금도 그렇다는 걸 보면 이건 약간 오지랖이 넓은 거 같아요. 오지랖이 넓은 거 같아요. 되게 흥미롭게 좋아하는데. 좋아하는데 지금. 아. 아니 은퇴했잖아. 은퇴했잖아. 오지랖이 넓어. 아니 근데 아니 그럼 이건 오지랖이고 권희룡 교수님은 본인이 밤길을 걷다가 뒤에 누군가 따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잠깐 딱 멈춘다면서요. 그런 건 뭐냐면 요즘에 이제 뭐 SNS 이런 DM 같은 게 연락처가 없어도 이제 문자가 가능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출산 애들이 이제 가끔 뭐 나 무슨 사건 누군데 출소했다 보자 뭐 이런 게 와요. 진짜로 무섭겠다. 아 근데 무섭진 않아요. 근데 그 가다가 이게 이제 가족 집이 내가 노출됐느냐 가족이 위험하냐 이런 건 걱정되는데 아 그걸 걱정. 근데 교수님 가시다가 딱 멈추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느리게 가거나 멈추면 갈 사람이면 가죠. 근데 그 사람 같이 멈추잖아. 그 사람 같이 멈추잖아. 어떻게 돼? 그때는 빨리 뛰어가죠. 상상의 감정 좋은데 빨리 뛰어가세요. 빨리 도망가야지. 성진호 씨는 프로게이머 시절 때부터 이 징크스가 있어요. 이 징크스. 아, 이 징크스. 네. 이게 숫자 2. 시작은 제가 워낙 이제 게이머 때부터 준우승만 하고 임요한 씨. 제가 한가 팬이었는데 임요한 씨한테 맨날 치는 것만 봐가지고 제가. 아, 이명한보다 못하는 친구야? 못하다기보다 이제 그 라이벌 형이었는데. 뭐 맨날 2등이었대 무슨 라이벌이? 무슨 라이벌이? 많이 지기네. 야 2등을 왜 모셨어? 근데, 아니 근데 이게 방송이 아니고 악마의 소굴이야. 이거 악마의 소굴이야. 제가 어쨌든 이제 게임을 하다가 은퇴하고 뭐 중간 공백했다가 지금 또 포커 선수 하고 있잖아요. 임요한 형도 똑같이 지금 따라왔어요. 먼저 하고 있어 포커 선수를. 그러니까 원래 먼저 시작했지. 네, 먼저 데뷔해가지고 지금 제가 뒤늦게 같이 들어간 느낌인데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요한이 형 한 이 정도? 제가 지금 여기 있으면 요한이 형 한 이 정도? 아, 지금 아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방송에서 한이 많았나 보다. 정말 긴 싸움이고 엄청 오래 하죠. 예. 이 작은 움직임까지 보더라고. 아 근데 우리는요, 네. 그 피의자들 진술할 때 그 비언어적 행동을 보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보면 이제 불소위근이라고 자기 의지로 조절 못하는 근육이 있어요. 아~ 이제 당황할 때, 흥분할 때, 부끄러울 때 그때마다 다른데 그런 걸 이제 포착해서 이렇게 심리를 파악하려고 하는데 포커 플레이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선수들마다 다 좀 달라요. 지켜보는 게 막 출연하고 좀 다른데. 저는 오히려 이제 상대방이 이제 뭐 탈을 보고 몇 시간 동안 같이 저랑 게임을 해오면서
그 친구의 뭐 습관이나 행동 특징을 봐요. 패턴을 보는 패턴. 이전 판에 그 친구가 여러 가지 좀 상황적인 요소를 좀 다 봐요. 잘 들어왔을 때 포커페이스를 해야 되는데 흉내는 내지 마시고요. 아니 원래 이게 그 카드를 역중수하고 치냐? 좋은 게 들어왔어. 에이 누가 그래? 아니 있다니까. 그러니까, 형, 아니, 그냥 동네에서 치는 분들 집으로 나왔으면 왔어. 대회를 나가. 들어왔는데. 아니 이렇게 하고 딱 들어왔는데. 교수님한테 갑자기 궁금한 게 지금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한다고 했는데 용의자들이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이 보통 범죄자예요? 말 없는 사람이 범죄자예요? 다 다르죠. 엄청 단순한 질문. 드라마는 막 아니라고 나 아니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보통. 야 어떤 드라마는 가만히 말 안 하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 아 그런가? 네가 그 드라마만 본 거지. 아, 내 악의 마음을 그걸 받게 되는 거야. 제가 이제까지 만나본 범죄자 중에 가장 힘든 사람은 자기 아기가 굶어 죽도록 방치했던 PC방에서 게임만 했던 엄마예요. 아, 나 들었어 이거. 우와. 말을 안 해요 말을. 말을 안 해. 음미의 사실관계는 확인이 됐는데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죽을 죄 졌습니다 이거밖에 얘기를 안 해요. 형사들이 아무리 질문을 해봐도 말 안 하는 게 진짜 그 경우에 그걸 입을 열게 하는 게 말을 하게 하는 게 그게 정말 힘들고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그 비법은 말하고 싶은 걸 질문하는 거예요. 말하고 안 해도 돼요. 아 말하고 싶은 거 그러니까 말하고 싶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 프로파일러들 중에서 아주 고수들이죠. 내가 말을 막 하는 게 아니라 2016년도에 그 사제권총 만들어가지고 경찰에 출동하니까 내리는 순간에 그냥 한 발 쏴가지고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어요. 범위 체포가 됐는데 수사팀에서 좀 와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했더니 말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 갔는데 저를 보더니 난 당신 같은 사람하고 말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도 딱히 너랑 말하기 싫어. 뭐 네가 궁금하게 있네 지금? 야, 그러니까 그렇고 화약을 얼마나 넣어야 그 사람을 죽일 만큼 그 총알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가냐? 라고 질문했어요. 말하고 싶게 만들었어. 그거요? 앉아보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자기가 관심 있는 걸 유도하니까. 이제 어쨌든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걸 건드렸구나. 말하고 싶은 걸 꺼내주는 거야. 솔직한 얘기긴 하지만 시신이 뭐 이제 산이나 이런 야외에서 발견되면 예. 자연으로 이제 사람이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많은 곤충들이 모여요. 그때는 반드시 잘 봐야만 사건을 분석할 수 있으니까 그죠. 힘든지 몰라요. 아, 그럼 근데 끝나고 나면 이제. 무슨 벌레가 제일 무서우세요? 다 싫어. 다 싫죠. 물론 최소 3m 이내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3m는 기본으로. 아, 우리 아내랑 비슷해. 에? 에? 우리 아내랑 비슷해. 에? 에? 3m 거리를 이렇게 두는 게 좋아요. 3m? 저희는 이제 거리가 많이 멀어졌고 3m에 그대만 없어요. 거리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처럼 좀 어떻게 이게 딱 네 개만 가지고 할 거예요. 아니 이거 틀리면 네. 다신 아니 그 라이센스 취소하세요. 라이센스 취소하세요. 아 그런 거 있어요. 자 먼저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손은 눈보다 빠르니까. 자, 저는 지금 네.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하나 가지고 있어요. 네. 저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 갖고 있습니까? 진짜네. 저 하나 갖고 있습니다. 하나 갖고 있습니까? 진짜네. 네. 홀 진짜? 홀 진짜? 홀 진짜? 진짜 안 잘하시네. 두 개죠 두 개. 삼식이 보니까 거짓말 되게 못하네. 하나 가지고 있어 하는 순간 하나 있네 딱 들었어요. 아니 두 개 갖고 있고 하나 있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 내가 할까? 형 도전해봐요. 야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돼 헷갈리게 해야지.
아, 보지 마요. 자, 저는 하나, 저는 두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갖고 있어요. 두 개 갖고 있는데. 특징이 있네요. 특징이 있어. 저는 두 개 갖고 있어요. 혼란 이야기. 두 개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 애도 둘이고요. 우리 지금 진호는 일을 싫어하고. 자. 아마 못 맞추실 거예요. 홀. 네? 몇 개 걸어야지. 홀. 몇 개 걸어야지. 네 개 다. 네 개 다 홀. 자, 다시 한번 생각하실 기회를 드립니다. 이거 많이 듣던 것 같아요. 뭐라고요? 네 개 지금 홀이 나왔습니다. 그래. 아니, 다시 한 번만 생각하세요. 아, 홀이라고요? 아, 봤죠, 이거. 뭐야, 세 개야? 홀이야. 와, 다 맞춘다. 어떻게 잘 맞추지? 아, 무섭다. 오, 엄청 신기하다. 그러니까 좀 달라요,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어? 그래서 진술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가만히 말 들어보면 아,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려고 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포착하는 단서들이 있어요. 아. 근데 탁재훈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이 지금 홀짝과 관련도 없는 얘기를 막 하잖아요. 쓸데없는 헷갈리게, 헷갈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본인이 뭔가 숨기고 거짓말을 하려고 하려니까. 거짓말이 가능성이 높죠. 와. 자, 원이 형 계속 손 꼼지락꼼지락 하고 있어. 저도 한번 원이야, 완벽하게 해 줘. 원이야, 완벽하게 해 줘. 진짜 전패야, 전패. 저 우리 다 들켰어. 네. 다 맞춰. 전패. 저 우리 다 들켰어. 다 맞췄어. 다 맞췄어. 다 들켰어, 우리 지금. 저는 야, 손 너무 꽉 쥐고 있는 거 같아. 피 안 통하는 거 같아. 가고 같은 게 되는데 손에서. 저는 홀을 좋아합니다. 저는 홀을 좋아합니다. 저는 차번호도 끝자리가 다 홀입니다. 몇 개가 들어있을까요? 저는 홀을 좋아합니다. 과연 제가 홀을 쥐고 있을까요? 짝을 쥐고 있을까요? 아니, 내가 뭘 갖고 있습니다라고 해야죠. 거기에 몇 개 있는지 알려주세요. 거짓이든 진실이든. 저는 짝을 갖고 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홀을 좋아합니다. 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홀을 좋아합니다. 아니, 바보 아니에요? 자기가 짝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자백 아닙니까? 자백? 홀을 좋아해서. 홀을 좋아해서 짝을 갖고 있다고요. 그게 뭔 소리야? 홀을 좋아해서 짝을 갖고 있다고. 너는 짝을 갖고 있다. 형은 짝이야. 전 짝 하겠습니다. 짝. 짝. 저도 짝입니다. 자. 뭐야? 짝. 짝이야. 짝이야. 바보 아니야? 짝이야. 내가 당황했어. 포커페이스가 안 됐어. 진호가 여자친구의 마음을 못 읽는 이유가 나이 차이가 10살 이상이 난대. 진호가. 누가 믿냐? 아니, 근데 약간 세대 차이가 느껴져? 아무래도 이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프로게이머였다는 것도 몰랐다면서요, 여자친구. 몰랐어요. 아, 진짜? 또 게임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많이 아는데 여자친구는 어리니까 제가 방송을 했던 거 그런 것만 좀 알고 있었고 이게 네.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홍진호를 모를 수가 없는 게 잠실 체조경기장에서 게임을 했다니까. 1, 2만 명이 모여서 스타크래프트 결승전을 보기 위해서 거기서 그 큰 전광판 보면서 2만 명이 모여서 왔어. 그렇게 큰 PC방 있어? 그렇게 큰 PC방 있어? PC방이 아니야. 그건 진짜 잘 모르겠네. 초면이거든요. 때리고 싶네요. 오늘은 때려도 돼. 생일빵. 오늘 생일이고. 합법적이네. 아니, 진호가 최근에 결혼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날은 잡지 않았대요. 근데 날은 잡지 않았대요. 결혼 준비를 발표하는 게 또. 그러니까 상견례도 하지 않았고요. 뭐 안 한 건. 아, 본인 생각에 내년 3월 중 할 생각이라고 얘기를. 아, 이거는. 저지 결혼 처음 하는 거잖아. 질문이 그게 지금? 아, 여기는 이런 질문이 되네. 아, 깜짝 놀랐어 지금. 아, 근데 그럴 수도 있지 뭐 나이가 뭐 아주 큰 문제가 안 되는. 아, 여기는... 한 번씩 하신 거예요, 아니면 두 번 하신 거예요? 아니 뭐 한 번이요. 한 번이면 아, 조카지 뭐. 이번에도 제가 베가스 갔잖아요. 베가스 가서 그 여자친구 한 일주일 정도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우승을 하면 이제 팔찌를 줘요. 브레이슬릿이라고 굉장히 이제 영광적인. 아~ 네, 그래서 혹시 그 우승하게 되면은 아~ 그 우승할 때 주는 거 해가지고 한번 이제 프로포즈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우승을 못했죠. 그러니까 우승을 못했네. 아니 그래서 안 했어요? 네. 못했죠. 아. 아니 우승을 하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우승을 못하면 이렇게 하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해야지 했어요. 안 해야지. 다음 그 이안이 없었던 거야? 이안이 없는 거. 그러니까 뭐 다음 기회를 해가지고 우승을 할 줄 알았는데. 결혼 하실 때 프로포즈 다 샀어요? 결혼 하실 때 프로포즈 다 샀어요? 나는 결혼한 적. 아니 그리고 진호를 좋아하던 여자들이 꽤 많았어. 진호를 좋아. 왜냐면 나랑 지니어스를 같이 했잖아요. 그가 좋아해. 맨날 PC방 가서 게임하고. 아니 근데 맨날 어디 가서 카드 치고 이런 사람. 여자가 제일 싫어 그런 사람. 여자가 제일 싫어 그런 사람. 정말 굳직하다. 와 프로 게임을 모르고 프로 포커 플레이어를 모르는 옛날에 보호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얘기다. 야 그러면 프로 고도리어는 왜 없어? 얘기해봐. 프로 고도리. 프로 고도리.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게임이 아니니까. 뭐 전 세계적으로 안 해. 우리나라에 명절만 되면 다 하는 건데. 그럼 다 모여서 아 전 프로 고도리어입니다. 아 저는 프로 윷놀이어입니다. 아 그렇죠. 네. 저는 프로 널뛰기입니다. 한번 나와서 널 한번 뛰시죠. 진호가 진호가 사실 세대가 틀리니까 프로 게이머지. 적당히 하세요 지금. 아니야. 아니야. 그래도 세대가 아니에요. 자, 아니 공감하세요. 이건 다 제 편 들어주셔야 돼요. 정말 서로 그 마음이 굉장히 큰 표창원 교수님께서 서서 소변을 보다 혼나셨대요. 서서 소변을 보다 혼나셨대요. 아, 혼나요? 서서 소변을 보다. 혼나는 이미지는 아니신 것 같은데. 많이 혼나요. 아, 많이 혼나요. 많이 혼나는데 그 대표적인 게 아니 근데 밖에 나면 다 서 있잖아요. 그렇죠. 방 그, 공중화장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집에 가서 제가 아내한테 엄청 교양을 들었거든요. 아. 앉아서 소변을 봐야 한다. 네. 화장실 청소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 당신은 모르겠죠. 엄청나게 많이 그렇죠. 친다. 그럼요. 동의했어요. 아우. 과학이니까. 이렇게 과학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게 습관이 어쩌다 보니까 그렇죠. 문득 딱 그때마다 걸려요. 아, 또 하필이면 혼나는 거죠. 아, 그때 아, 인생을 잘못 사는 거지. 어? 집에서 어떻게? 아니, 나는 서서 시원하게 내가 네. 보고 네. 내가 치워 그냥. 아. 나는 서서 시원하게 내가 네. 보고 네. 내가 치워 그냥. 아. 좋은 방법이네. 그럼 혼나. 혼날 일이 없지, 혼날 일이. 뒷말이 없네요, 그러니까. 저도 그냥 이따는 상상하고 서서 싸고 바로 사우기를 청소해요. 이따가 생각을 하고. 아, 이따는 상상은 뭐죠? 그냥 와이프가 이따는 생각을 하고 혼자 사는 거. 이딴 상상으로 정신병이야. 뭐 정신병이야. 훈련을 하는 거지 그게. 있구나 생각하고 그냥 나오자 하는 게 아니라 예행연습. 이딴 상상으로 예행연습. 없잖아. 예행연습 없어. 있는 거 막 자꾸 습관이 들어야 나중에 생겼을 때 잘할 거 아니야. 아이고 뭐 그걸 본 거야? 유령을 본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딴 상상으로. 아니, 자기야 기다려봐 이렇게 얘기도 하세요. 아 막 이렇게 서서 하고 자기야 미안 빨리 치울게 혼자 막 이러는 거야? 그래. 그 이불도 이따가 아, 이 정도면 싫어하겠구나 생각하고 나 빨았어. 나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나 이따는 상상을 하고. 근데 그게 같이 오래 살잖아요. 그럼 둘 사이 관계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꼭 그 부부나 연인 이런 관계 아니라 친구 같기도 하고 남매 같기도 하고 막 그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같이 옆에 있는 게 되게 편해요. 아 근데 그렇게 편하신데 왜 같이 있으면 소스 글이 안 써주셨어요? 그렇게 편하신데 왜 같이 있으면 소스 글이 안 써주셨어요? 저도 지금 그 생각하고 싶거든요. 8년째 글을 쓰고 계시고 8년째 왜 안 쓰셔서 글을 쓰고 계시다고? 완성을 못했다고요? 편한 분하고 같이 있으면 편하지 않나요? 잘 써줄 텐데 뭐, 네. 친구처럼 뭐 한 달 동안 가 있을 때는 글이 잘 써졌나요? 아 솔직히 그 정도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아 솔직히 그 정도는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아. 나오셨어. 인정하셨어. 인정. 아. 인정했다. 인정했어. 야.
프로파일로 다 소용없어. 아, 싫어.